근데 일상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집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궁금해져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무교 집안에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옆에 집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남자들은 뭐 무슨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수를 잘 믿었죠. 그래서 저를 이제 교회에 데려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집안도 굉장히 화목하고 그런 집안이었는데도 그 교회를 가니까 정말 이상한, 정말 우리 집과 다른 그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어린 마음에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교회만 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항상 고맙게 그리고 계속 다닌 그죠. 건 아니고요. 계속 그런데도 이제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친구도 절 데리고 다니다가도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집 바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잊었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났는데 친구가 그 엄마 심부름을 갔다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오니 했더니 나 교회 갔다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교회. 나 교회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고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친구 다니는 교회를 가서 거기서 남편도 만났죠. 우리 친구가 또 소개시켜줬는데 그 오빠, 교회 오빠 하고 제가 오늘도 결혼을 함께 하게 오신 됐어요. 네, 분이시군요. 지금 왔어요. 같이 왔어요. 드디어까지 또. 정말 부모나 남편 떠나서 어찌 보면 그 외에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수 결혼하시면서 더 있어요. 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결혼을 하고, 이제 시댁이 믿지를 않아서 제가 굉장히 또 마음에 답답함이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도 교회는 교회는 다니셨는데, 혼자 다니시고 예,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저를 이렇게 다독여주다가, 이제 남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갔다가, 결혼하고, 그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하시듯이, 이렇게, 우연한 일로 분가를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분가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명성교회에 등록하면서, 이제 진짜 그런 거가 됐죠. 근데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사귀고 있을 때에 남편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허전한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서울 침례교회였거든요. 조효운 목사님이시라고 창세기 강해를 수요일마다 하셨어요. 거의 1년에 걸쳐서 한 장씩 하면 창세기 강해가 꼭 1년이 돼요. 그렇죠. 예, 50회. 그래서 그 창세기 강해를 제가 들으면서 그 신앙의 뿌리나 뭐 믿음의 뿌리가 없었던 것이 그 강해를 통해서 굉장한 뿌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도 지금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아이가요. 그래서 와서 제가 이제 그 남편도 컴퓨터를 하고, 저도 컴퓨터를 해서 컴퓨터 학원을 열게 됐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잘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IMF 때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은 필수 보통 과목은 어쩔 수 엄마들이 없이 하고. 끝까지 시키는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것들은 이제 가정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벌써 그것부터 그만두게 되니까 학원이 어려워지게 됐고 또 저희도 경영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잘 가르치면 되는 건지 알았어요. 그랬는데 경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그잘그 등록 그 등록금? 그거를 못 내는 학생도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남편도 저도 둘 중에 하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려워지는 중에
저희 아이가 갑자기 매일매일 토하고 예 그래서 이 웬일인가 그래서 토하면 보통 뇌가 아닐까 해서 병원을 데려가서 촬영을 하는데 뇌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촬영 기사분이 잠깐만요 이래요. 근데 뇌를 이렇게 스캔하다가 약간 밑에 쪽으로 스캔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종양이 왼쪽에 이게 목 여기 밑에 여기 동맥이 지나가는데요. 거기 동맥 옆으로 뭐 중요한 신경들이 있대요. 이제 그 종양이 신경에 달라붙어서 자라는 신경 초종양이라고. 예. 그래서 그거를 점점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수술하면 그 신경이 그 왼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 눈을 찌푸리게 하고 눈이 이렇게 찌부러진대요. 그렇게 하고 땀이 안 나고 혀가 반쪽이 이제 마비가 돼서 말을 이렇게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수술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수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잡은 거죠. 이 아이가 장애를 입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났는데 네. 다행히 후유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상하다고 계속해서 와서 들여다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후유증이 안 왔다고 이상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고개만 갸우뚱하시면서 나가시더니 한 7시간쯤 지난 다음에 주치의께서 부르시더니 분명히 이게 신경 끝을 잘라냈기 때문에 후유증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시는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은혜를 갚아야 될까? 집사님도 네. 몸이 안 좋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늘 그렇게 그 제가 몸이 천성적으로 약한 것도 있고 성격적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좀 올인하고 또 영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도 있어서 그랬는지 늘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입원을 하거나 뭐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그렇게 목 디스크가 걸리기도 하고 또 아주 심했을 때는 척수염이 걸려서 이 다리가 마비가 돼서 한 다섯 발자국 이상을 못 걸을 때도 있었고 예 그렇게 아픔을 주셨는데요. 그 아픔 가운데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네. 너 나 붙잡아야 살아. 그렇죠. 그치? 이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컴퓨터 학원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학원을 그 아이가 아프면 잘 안 되던 상태에서 아이가 아프면서 또 보증금도 올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이를 수술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 원하시고 뜻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이걸 접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길을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전산에 그 도입을 하기 전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데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아플 때도 또 수술했을 때도 학원을 할 때도 제가 늘 그 봉사를 나가서 했거든요. 매일. 그런데 이제 학원을 접었으니 더 열심히 봉사를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전산실을 맡아주겠냐 이렇게 하셔서 저야 뭐 봉사도 했는데 네. 예. 너무 감사했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했죠. 특별히 일반적인 전산이 아니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전산이라는 네. 말을 목회에 도움이 되는 전산, 일반 전산 무슨 차이가 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일반 기업 전산은 어찌 보면은 이제 전산이 좋은 점
또 있지만 이렇게 약간의 구속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모든 청계치로 드러나고 네. 직원들을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많은데 저는 이제 전산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왔는데 어떻게 이 전산으로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해야 될까요? 했더니 이제 그 전사는 지금도 이제 IT 쪽에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주로 한 것은 그 목양이 되는 교인. 그러니까 교인이 그 목양의 가장 큰 분야,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께 그 신방 통계치를 낸다든지 이래서 이제 신방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거나 안 된 것 이런 것들이 그냥 하고 다녀오시면 그게 기록이 잘 안 되시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통계나 수치를 내서 어느 부분을 더 돌보셔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 병원 신방이든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돕다 보면 아 병원 신방이 좀 약하다 하면은 그쪽을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집회 이제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이제 목사님 외부 집회 나가신 것들을 다 장소 시간 말씀 뭐 이런 걸 다 데이터베이스화했어요. 야, 완전히 비서 역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목회 행정도 도와드리는 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캐나다 뭐 어디 토론토 영락교회를 가셨다 그러면 그 전에 가셨던 곳 가셨을 때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하셨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다 녹취를 해서 이거 데이터베이스 글로 텍스트로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것도 얘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고 겹치지도 않게 해드리고 뭐 이러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열심히 이야, 했어요. 힘이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언제나 그래요. 사진도 그렇고 기교나 커다란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근데 그 정도의 마음을 쓸 정도면 사실은 부목사도 잘 모르고요. 담임 목사 수준의 생각과 이렇게 봐야 그게 보이는데. 아, 그럼 참. 어쨌든 제가 가진 걸로. 조금이라도 예,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일이라는 게 혼자 그렇게 열심히 잘하다 보면 옆에서 치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고 적도 생기고 네. 뭐 그럴 텐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그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라 해도 이제 뭐 다 똑같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제가 어찌 보면 그런 것에 조금 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남의 일도 침범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편하셨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동료나 뭐.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너무 철이 없었어요. 한 10여 년 하시고는 갑자기 오늘날 전산실장을 내놔야 되는 거.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건데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한 9년 정도 제가 하고 있었고 이제 뭐 밤 새는 건 다반사고 그러니까 새라고 해서 쓴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샜죠. 제가 새고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교회 전산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좋은 걸 해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던 차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전사실장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일반 부서로 옮겨라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하루 만에. 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부서를 옮겨도 한 달 전이나 이렇게 해서 미리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한 9년 이상을 처음 토대 5만 명의 전산 입력을 하면서 교인들의 교적을 네, 입력하고 세웠던 것이라 9년 동안 해온 게 일이 방대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라 그러셔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너무 놀라고 예, 또 시간을 안 주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나는 전산에 뜻이 있어서 이 교회 직원으로 온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전산 실장 안 해도 좋다.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나 여기 평 직원으로 그냥 그냥 여기 있게 해달라. 다른 부서로 뭐 옮기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울었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셨겠어요. 네. 마음은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그랬겠죠. 제 마음이. 이제 그 어떤 직원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네. 우울증도 한때 앓으셨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그 조금 더 하고 한 5, 6개월 더 하고 제가 이제 전산을 접었죠. 접고 집에서 쉬었죠. 집에서 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게 기분 좋게 뭐 그만둔 게 아니 제가 그만두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나 내가 있을 곳은 거긴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무런 의욕도 없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우울증이 없어진다 하는데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10년 동안 올인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 관계된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제가 혹시나 사람의 원망을 하소연을 하게 될까 봐 누가 될까 봐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아주 깊이 빠져서 육체적으로도 힘드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때였다면서요. 그렇죠. 학원을 접으면서 이제 그 많이 어려웠죠. 그 이제 빚도 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집이 이사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갚고 월세방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살았죠. 하나님 원망은 안 하셨어요 그때? 그 원망은 원망은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줄 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원망은 안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를 이렇게 나한테 많은 시련을 주실까 하는 그 의문은 늘 있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실까요? 어떤 길로 저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나요? 욥의 질문이네. 욥까지는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기는 했는데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는 뜻이 있겠죠. 그렇게. 있겠죠. 있겠죠. 그래 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우울증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한참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누워서 밥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밥도 안 먹고. 밥 먹고 와. 그리고 정 그러면 그냥 의식적으로 초코파이를 하나씩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생각에 아,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네, 그랬는데 그 이제 한참 났던 사진이 생각난 거예요. 그 이제 그 제가 그 한국 기독 사진가 협회라는 곳에서 잠깐 이제 적을 뒀었는데 거기가 생각나면서 또 그곳에 계신 분이 사진을 봄이라고 지금과 같은 계절이었어요. 봄이라고 꽃이 많이 피었다고 사진을 좀 찍으러 가자 그러시길래 아, 내가 사진을 잠깐 잊고 있었구나.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갔더니 생명이잖아요. 네. 봄 이퀄 생명이잖아요. 봄이고. 네. 꽃이 피고. 꽃이 생명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세상을 내가 등지고 1년 넘게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사진을 시작하면서 제가 떨쳐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을 치유한 것이 사진이니까 그 사진이 남을 치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그 이 사진이 이 책도 마찬가지고 저를 치유했으니까 이게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풀꽃 하나 이런 물컵 하나에도 하나님이 다 알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영성이 다 깃들어 있어요. 이 사진은 언어가 필요 없는 만국 공통어일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상 하나가 그대로 선교의 도구, 전도지.